예, 이번에는 다쿠아즈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쿠아즈도 마찬가지로 머랭을 만들고 난 후에 가루 재료를 이렇게 섞는 식으로 만듭니다. 이때 이제 가루 재료는 머랭을 만들기 전에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채를 치도록 하십시오. 지금 밀가루, 아몬드 분말, 슈가 파우더로 균일하게 혼합한 후에 채를 세 번 쳤습니다. 여기 놔두고요. 자,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란 흰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저어주면서 풀어주다가, 그리고 이제 좀 두부와 중속으로 좀 힘을 넣어서 거품이 이제 끼면은 설탕 한 세 번에 나누어 놓으면 아주 쉽게 머랭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면요, 설탕을 넣기 시작하십시오. 설탕의 양이 좀 되니까 세 번에 나누겠습니다. 3분의 1을 집어넣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설탕을 집어넣고 열심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머랭을 만들고 난 후에요, 자, 가루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재료를 붓고요.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가능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쿠아즈는 가루 재료를 섞을 때요, 가능한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가볍게 혼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품이 살아있게 섞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러면서 얼추 가루재료들이 이제 균일하게 혼합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섞고 난 후에요, 자,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뻑뻑한 상태죠? 거품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뻑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접판에 백로지를 깔고 윤기나는 면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쿠아레트를 놓고요, 그 위에다가 반죽을 짜고 스크래퍼로 긁고 다쿠아즈 편을 드러내고 슈가 파우더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주머니를 뒤로 젖히고요. 반죽을 넣어주세요. 자, 거품체가 꺼지지 않도록, 이 다쿠아즈는 이제 거품체가 꺼지면 안 돼요. 거품체가 꺼지지 않도록 빠르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거품형은요, 짤주머니에 담고 난 후에 끝자락을 잡고 짜시는 거예요. 끝자락을 잡고. 저는 이제 왼손잡이를 이제 왼손으로 들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짜실 때도 마찬가지로 끝자락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자락을 눌러야만 거품이 꺼지지 않으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쿠아즈 틀에 반죽을 짤 때는요, 약간 좀 많게, 한 120% 정도 짠 다음에, 스크래퍼로 위를 평평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반죽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담고요. 자, 끝자락을 잡고 눌러주는 거죠. 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윗면을 평평하게, 뭐 플라스틱 스크래퍼라든지 혹은 그 스파츄라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요, L자형 스파츄라가 되는데, 시험장에 L자형 스파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게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거하고 요 위에다가 슈가 파우더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뿌릴 때는요, 처음에 가볍게 한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뿌리신 다음에 5분에 넣고 구우시면 되겠습니다.